최고의 우체국 FC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한 최적의 교육기관 우체국 FC 학교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우체국 FC를 배출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이 고루 갖춰진 식사, 보험 설계에 이해 보험 설계학 개론을 통한 최고의 강사진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필기 시험과 최종 면접을 통과한 자만이 학교를 졸업하고 우체국 FC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냐고. 자,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거 알지? 문제 1. 우체국 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10년 만기 상품만 있다. 아니야. 10년 만기 포함해서 종신형, 100세 만기까지 다양하게 제공 중이야. 2번.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많다. 20년도 생보협회 공시자료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생보사 24사 중 16위로 낮은 편이야. 2번도 틀렸어. 그 다음 3번. 우체국 보험도 민영생보사와 동일하게 갱신형, 비갱신형 상품을 운영한다. 찾았다. 3번이 정답이야. 다음 문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하는 민원 시스템 과정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심사부서에 직접 이의 제기. 2번.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민영사보다 접근성이 낮보다. 헷갈리네. 그럼 마지막 3번.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로 심의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 이거 보니 알겠다. 2번이 틀렸어. 나 좀 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만 가자.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미래우체국 FC 황민환입니다. 아, 컷, 컷. 지금 거기서 엔딩 요정이 왜 나와? 비켜, 날. 잡아. 한다? 응. 안녕하십니까? 이성경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님들의 원픽, 송경이를 뽑아주세요. 이성경 씨? 네. 우리 우체국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체국 보험에서 생식기암, 유방암은 일반 암으로 보장됩니까? 일부 타 민영생보사에서는 유방암,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지금 이 생각이 왜 나? 우체국의 모든 암 보험은 유방암,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우체국 보험에서 보장하나요?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 우체국 통합 건강보험, 우체국 온라인 3대 질병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급 관련으로 넘어가 보죠. 우체국 보험의 다양한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체국은 전국 어디에나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최근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팩스, 우편, 키오스크 등 비대면 보험금 청구 채널을 확대 중입니다. 또한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아 민영사보다 접근성 면에서 더 좋습니다.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보험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는 국가사업으로 민간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할게요. 금융위원회. 맞다. 금융위원회. 넌 시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그걸 까먹냐? 계속적인 보수 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 보안모집의 기본 아니겠니? 참나. 어이가 없네. 아니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전문 모집 채널인 우체국 FC를 중심으로 보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한 바로 알기. 우체국 FC와 함께하세요. 아, 오케이. 마무리 멘트는 좀 친해? 내가 좀 실전파라.